자, 함수란 무엇인가? 혹시 너 함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알고 있니? X값을 지우면 Y값이 나오는 거야. 야, 그렇게 얘기하면 대단하다. 함수의 수학적 정의를 잘 얘기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게 함수요. 이게 함수요. 이게 함수요. 물론 여기서 이건 틀린 말이지만, 얼추 이제 얘기를 해. 아, 이게 함수 아닙니까? 이런 거. 뭐라든가. 제각각 다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게 함수의 식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게 함수의 수학적 정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함수의 그래프다 이런 지식 없이 함수 수업을 들을 때 눈에 띄었던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저렇게 되면 안 돼. 저거는 함수가 아직 마음속에서 정리가 덜된 거로 보겠어. 문제를 맞춰도 물어보면 잘 대답 못 하더라고. 자, 봐봐. 그런 걸싹다 구별해 줄게. 함수의 정의. 정의역 X의 원소 하나에 공역 y의 y의인데 y의 원소 하나가 대응되는 오직 하나가 대응되는 여기서 대응된다라는 말은 짝이 지어지는 이란 뜻이야. 규칙이라고 설명하는 책도 있고 그냥 y의 원소 하나가 대응되는 그 대응이라고 끝내는 책도 있고 내가 볼때뭐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쌤은 여기다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예제를 제일 많이 들잖아. 이렇게 생긴 거. 1, 2, 3, 4가 5, 6, 7, 8로 간다. 슝슝슝슝. 그러면 누가 함수게? 이게 함수야. 화살표가. 오, 그럼 1, 2, 3, 4는 함수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뭡니까? 그건 정의역의 원소, 정의역이야. 그럼 이쪽은 5, 6, 7, 8은요? 그거는 치역이야. 치역은 또 뭐고? 정의역은 뭐람? 자, 여기서 말하는 역이라는 것은 말이야. 집합이란 뜻이야. 정의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집합이야. 공역도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이름이 붙은 집합인데 공집합이라는 뜻은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공공의 영역이다 그냥 이런 정도로만 좀 알아줄래? 누구나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화살에 맞은 사람 있지 그지? 걔네들이 치역이야. 치역은 공역과 완전 같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하면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거야. y에 5, 6, 7, 8이 있는데 화살에 맞은 사람이 5, 6, 7, 8이야. 이때는 y에 5, 6, 7, 8, 9, 10, 11이 있는데 화살에 맞은 사람이 5, 6, 7, 8이니까 공역이 커, 치역이 커. 즉 공역이 큰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라는 것은 누군가 모여있는 집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어. 정의역을 영어로 domain이라고 해. domain.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라는 사람이란 뜻 같은데. 맞아.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 자,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 더 있어. 뭐, 요거. 쌤 때는 이게 초등학교 책에 무조건 나왔었는데, 요새도 나오나 모르겠다. 우리나라 말로 함수잖아. 대봐라. 수로 끝나니까 숫자겠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많다. 아니야. 함이 주인공이야. 함에 들어간 수가 보여주는 이 함의 기능. 함이 액센트가 있어. 함, 수, 이렇게. 함. 함이 뭐야? 박스지, 박스. 왜 함이야? 그래서 숫자가 그 함에 어떻게 돼? 들어가는 거야. 그럼 뭐가 튀어나오겠지, 이렇게. 뭐가 돼서 튀어나와. 그리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액센트를 주고 싶은 부분은 누구라고? 이 함이라고. 보이지 않는 기능을 하는 저 녀석이 저게 함수야. 이렇게 보면 돼. 얘가 함수야. 그러니까 수는 없다고 봐도 돼. 오해를 무릅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액센트를 숫자에 둬가지고 나중에 개념이 깨지더라고. 함이야 함. 근데 여기서는 화살표였지, 그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같은 연결시켜주는 사람, 연결시켜주는 거, 연결시켜주는 거. 둘을 연결시키고 둘을 연결시키는 것이란다. 알겠느냐? 네, 공역은 range예요. RANG 맞나? 가스 레인지의 그 레인지.
파워 레인저의 그 레인지. 근데 얘는 지켜주진 않아. 치역은 이제 이미지라고 불러. 마치 이제 얘가 물체고 빛이 들어와서 그림자 졌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울에 비춘 이미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이게 함수입니다. 이게 함수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함수를 뭐라고 불러? 펑션. 무슨 기능을 하네요 얘가. 기능이라고 불러 그냥. 우린 박스라고 부르는 거고. 기능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 아무튼 F라고 쓰잖아 또. 함수야. 얘가 F야. 그래서 함수가 누구니 물어봤을 때 이게 함수죠 이렇게 말하면 있잖아. 아, 이 사람 함수 개념 좀 덜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해. 너도 누구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 좀 자세히 물어봐야 되겠다 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누구다? 정의역. 얘네는 뭐다? 치역. 그걸 다 포함한 이 범위는 공역. 이렇게 보면 돼. 또 함수를 다르게도 표현하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여기 x고 여기가 y가 되어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5, 6, 7, 8 이렇게 나오잖아. 그 우리가 이제 좌표 표면 순서상 배울 때 점 찍잖아 이렇게. 그지? 이 빨간 게 함수인데 아 파랗게 해야 돼. 이게 함수야. 그러니까 너가 봤던 박스, 너가 봤던 화살표를 파랗게 해놓은 거야. 데카르트의 이제 되게 신기한 발명품이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럼 1이 5로? 간단해. 2가 6으로? 간단해. 3이 7로? 간단해인 거지. 이게 함수야. 그래서 함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요건 함수에 특별히 뭐라고 불러? 그래프라고 부른단다. 자, 이제부터 기호로 싹 바꿔놓을 거야. 이제 그래야 뭐 언어로 막 이렇게 글을 쓰고 막 의사소통을 하자. 의미는 그대로 두고 기호로 싹 바꿀 거야. 다시 한 판만 더 하자. 함수를 표현하기. 구체적으로 요렇게 제일 좀 많이 할 거고 다른 것도 몇 개 더 보여줄게. 1, 2, 3이 있으면 1, 4, 9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1이 1로 가고 2가 4로 가고 3이 9로 간답니다. 알겠니? 이렇게 하면 파란색으로 통일할까? 이렇게 하면 요 사람이 누구다? 함수인 거야. 요 사람이 아 여기 안 바뀌는 거구나. 요 사람이 바로 함수란다. 알겠느냐? 근데 무슨 일이 있었지? 생각하면 문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이쪽을 전부 다 X로 봐요. 이쪽을 전부 다 Y로 보고 얘는 무조건 F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다른 표현.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은요. 여기를 fx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x가 f를 타고 온 결과라는 거. y라고 해도 되고 이게 두 가지 다 괜찮아.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y나 fx나 똑같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x에다가 뭐라고 있지? 여기다가 제곱을 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x를 제곱해서 y가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요게 함수를 식으로 보여준 거야. 그래서 저 분홍색을 함수식이라고 불러. 원래는 함수가 아니라 함수식. 함수는 f고 이 화살표고 화살표를 보여주는 식이니까 함수를 보여주는 식이 함수식이 되는 거야. 이게 정상인데 뭐 별로 구별 안 해. 사람들이 막 이거를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함수라고 하기도 해. 배우는 사람 엄청 헷갈려. 잘못된 거야 원래는. 근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찰떡같이 알아서 듣기로 한다. 태클 걸어봤자 우리만 골치 아파. 알고는 있자고. 함수는 뭐다 그러면 F만 함수라고 해야 돼. 알겠죠? 자, y는 fx 좀 다시. y는 x 제곱이 있는데
fx는 곧 x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y가 f, x라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돼. 요거 이제 fx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fx의 뜻이 y다 라고 표현이 될 때도 있고, x로 만든 식이다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어. y라는 건 이제 치역의 원소인 거지. 그러니까 계산해서 얻은 답이다. 계산해서 얻은 답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 근데 물론 뭐 답이 식이 될 때도 있고 숫자가 될 때도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두 개를 나눴어 내가. 그러니까 계산해서 얻은 답은 y 이렇게 두고, 또 때로는 식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fx야, 이런 게 fx고 이런 게 fx인 거야. 이걸 설명할 때 fx를 이걸로, fx를 x로 만든 식으로 볼 때도 있어. 사실 이제 숫자가 답으로 나오려면 f1처럼 수를 넣어서, 그러니까 식에다가 수를 넣어서 계산한 것처럼 의역을 좀 할 거야. 물론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큰 뭐 이상한 점은 없을 거거든 당분간은. 이게 번역하기는 좋아서 일단, 자, 한 뭐 태클 걸면 누가 할 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 왜 그렇게 해석하냐 그러면, 이건 그냥 의역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식에다가 1을 넣으면 나오는 답, 식에다가 1을 넣으면 나오는 답, 이렇게. 아까 이게 식이라면서요, 왜 이걸 식이라고 합니까 이러면 할 말 없다고. 그냥 번역하기 좋으려고 하는 것 뿐이고, 일단 오해를 무릅쓰고 일단 갈게, 알았지? 근데 여기 혼란은 거의 없더라고, 희한하게. 아직 선배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려 죽겠다고 말하는 거 못 들어봤어서 일단 다행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몰라면 이게 함수야. 알겠어? 함수가 누구니 그러면 얘가 함수야. 알겠니? 얘는 뭐야? 함수 식이야. 근데 함수라고 봐. 그냥 식 생략하고 많이 얘기해. 그 다음에 x는 뭐지? x 이거 뭐지? 정의역이야 이거는. 알겠니? 그 다음에 fx는 뭐지? 치역을 말하는 거야. 정신없지? 색깔별로 한번 잘 봐봤으면 좋겠어. 자, 한 번만 더 연습하고 이제 함수의 종류로 좀 넘어갈게. 아, 함수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함수 식이구나. 그래프 그리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요 부분은 생략할게. 다시 x는 뭐라고? 정의역. 그렇지. x에 1을 넣으면 여기도 1이 들어가고 1을 넣으면 2가 들어가는 거야. 응? f는 뭐라고? 함수. 이건 함수. fx는 뭐라고? 치역. 치역이야. 됐네. 이거 전체는 뭐라고? 함수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렇게 좀 생각해주면 좋겠어.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자, 이제 함수의 종류로 좀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 한 판 끊을게. 자, 함수가 다 똑같은 함수지 뭐가 좀 다르냐. 어딜 보고 이거와 저거는 서로 좀 다른 함수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뭐가 없는 게 있고요. 저거 1은 2, 뭐 2는 1, 3은 4, 4는 5로 갔어. 3이 남아도라. 1은 3, 2는 1, 3은 2, 4는 4. 1, 3, 4로 잘 갔어. 여기서는 1은 1, 2는 2, 3은 3, 4는 4로 갔어. 달라 보이니? 뭐가 얘네들이? 하나는 남고 하나는 다. 아, 뭐 그런 거 막 보이네. 이걸 진짜 골백번 봐야 될 거야. 연구를 하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막 보다 보면은 이게 달라 보여. 아, 얘네는 뭔가 나름의 구분해낼 수 있는 성질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날이 있을 거야. 강아지랑 고양이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구별하게 도와주지? 울음소리. 우와, 뭐 그런 특징들을 자꾸 얘기해줘야 되겠지, 그지? 컴퓨터는 사과와 귤을 구별 못한대. 그냥 다 이미지야. 어떻게 구별시키지? 이걸 학습시키는 것도 인공지능 만들 때.
아, 진짜. 그러니까 장난 아니고, 아, 그 사람이 바보죠, 뭐 이런 거 말고 있잖아. 구별을 정말 못하는데 어떻게 구별하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봐. 컴퓨터가 너랑 나랑 얼굴을 구별 못한대. 이게 다른 사람인가요? 되물어본대. 어떻게 해서 컴퓨터한테 야, 이건 당연 다르지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걸까? 이렇게 원초적으로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하면 되지? 컴퓨터한테. 약간 그런 느낌인가? 함수를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너무 막막한 얘기야, 사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야. 그걸 너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요거는 일단 한 번에 하나씩 연결이 됐거든? 1은 2, 2는 1? 그러면 한 번에 하나씩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있나요? 그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어, 있어,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하나로 갔죠, 그죠? 뭐, 한 번에 하나씩 연결된 게 아니란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군데로 가는 거 말고, 진짜 딱딱 자기 뭐라 그러지? 자기 집을 찾아 딱딱 갔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다른 거다. 그래서 얘를, 이름을 굳이 붙여줘. 얘 1대 1, 이렇게. 네, 함수.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특징 가지고 있니? 한 번에 하나씩만 딱딱. 어, 1대1 함수. 얘도 그러니? 오, 좋아. 얘도 그러니? 그럼 하지 마. 이렇게. 특징이 있으니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야. 어, 얘네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1대1 함수들이었어요. 괜찮았습니까? 자, 두 번째로 1대1 대응은 뭐냐면 한 번에 하나씩 연결이 됐는데 y에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야. 3이 남았지. 그럼 얘는 안 돼. 남는 게 없네, 얘. 남는 게 없지. 얘도 남는 게 없어. 이두 사람이 1대1 대응이야. 그다음 이번에는 1대1 대응 중에서 1은 1, 2는 2, 3은 3, 4는 4로 가지. 마치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이걸 항등함수라고 불러라.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똑같구나야. 다른 애들은 안 돼, 이게. 이렇게 해서 까다로운 조건의 조건의 조건을 통과해야 돼.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상수함수라고 불러. 상수함수의 상수를 영어로는 constant라고 부르거든. constant가 변함없다라는 뜻이지. 잘 어울려. 한번 답이 정해진 변함이 없어. 근데 왜 상수함수냐면 이게 다 이게 y는 이 이런 애들이 이런 걸 하거든. x가 1일 때도, 2일 때도, 2, 3일 때도, 2, 4일 때도 이잖아. 안 변해,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바로 상수함수야. 여기 상수밖에 없지. 또 그래서 상수함수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뉘앙스로 느낌으로 잘좀 봐줘. 이게 1은 1, 2는 2, 3은 3. 이거 y는 x인데. 아, 맞다. y는 x가 딱 그거네. 이렇게 샘플이 나오면 더 좋고. 한 번에 하나씩 연결되는 사람들은요, 뭐,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제로는 직선. x가 1일 때 y가 2, x가 1일 때 y가 3비타 등등등 이렇게 되죠. 됐니? 1대1 함수는 뭘까? 직선은 일단 다 되지. 왜냐면 대응이다. 아니야, 미안. 그, 뭐라 그러지? 이게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 될수 있는 사람이거든? 혹시 근데 y는 x제곱도 될까? 아니. 요거는 왜안 되냐면 x쪽 범위는 끝없이 가고 또 끝없이 가는데 y쪽 범위는 0보다 큰 거고 0보다 작은 거엔 그림이 아예 없지, 그지? 그래서 x쪽 범위는 양쪽으로 쭉쭉 잘 뻗어 있어요. 근데 y쪽 범위는 위로만 있고 밑에가 없어. 그러니까 x의 크기와 y의 크기가 어때? 완전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야 된댔잖아. 여기가 4개면 여기도 4개, 여기가 10개면 여기도 10개. 꼭 1, 2, 3, 4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거든. ABCD여도 돼. 달라도 좋은데 개수가 맞아야 돼. 범위랑 크기가. 그래야 대응이 될수 있는데 얘는 그렇지
못해. 그래서 대응이 안 됐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공역이 곧 치역이어야 하거든. 근데 얘는 이게 공역이면 요만큼만 치역이지. 그래서 안 맞아. 이게 더 정확한 말이야, 사실은. 이제 x와 y가 개수가 같아야 되는 게 내가 만든 말이거든.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야. 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 근데 어려워하더라고, 또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대체해서 얘기 좀 해주고 있어. 자, 1대1 함수에 대해서는요, 다음 페이지에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구별할 수 있겠음?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까지. 알겠니? 자, 1대1 함수 구별법, 함수 구별법 요거 좀 알려줄게. 구별법. 자, 함수가 뭔지 알았고, 뭐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뭔지 알았는데, 그게 그냥 안 돼. 문제 풀면 이상하게 또안 돼. 그래서 먼저 함수 구별법, 1대1 함수 구별법 이런 것도 좀 알려줄게. 먼저 그래프가 만약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우에 한해서 얘기를 좀 할게. 지용 이런 그래프가 있거나 이런 그래프가 있거나 이런 그래프가 있거나, 네, 이런 그래프가 있거나 할 때.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려봐. 만나는 점이 두개 나오지? 그럼 x 하나에 y가 두 개인 거야. x 하나에 y가 두 개인 모습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애거든. 어떻게 안 돼? 안 돼. 선을 그릴 때마다 하나밖에 없지, 그지? 아, 이거 돼. x 하나에 y 하나. 요거는 x 하나에 이것도 y 하나씩이지. 요거 함수돼. 그래서 요걸로 테스트하는 거야. 그럼 아직 안 해봤지만 요 밑에 거 함수 되니 안 되니? 된다. 함수 테스트법이야. 그걸 버티컬이라고 해서, 버티컬이라면 위에서 아래로 쭉쭉 떨어지는 수직인 것을 말하거든. 버티컬 테스트라고 부를게. 위에서 아래로 선 그리기 테스트. 1대1 함수냐 아니냐는 은근 요것도 간단해요. 아, 요 그림을 가지고서 좀 재탕할까? 슥 지우고. 아, 이거 내가 눈으로 그렸구나. 선으로 그렸어야 돼. 스사사사사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그래서 이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방법은 옆선을 그려, 이렇게. 옆선을. 그래서 만나는 점이 두 개면 탈락. 하나면 성공. 두 개면 탈락. 여러 개면 탈락. 1대1 함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봐. 왜냐하면 여기 x 값에서 나온 y 좌표나 여기 x 값에서 나온 y 좌표가 서로 어때?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갔다는 얘기지. 이렇게 xy가 있을 때 1대1이 아닌 게지. 그걸 맨날 이거 그림 그리기 귀찮으니까 테스트로 그냥 해버려. 이따가 이제 문제집에서 좀 보게 될 텐데,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휘어져. 직선이 꺾인 거야. 1대1 함수이니 뇌에 연할 때마다 하나 나오니까 1대1 함수라는 거다.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꺾였다면 1대1 함수이니 아니랍니다. 끝. 얘기 잘했다. 여기까지 해야 함수를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할 수가 있어. 그래서 1대1 함수 골라라, 1대1 대응 골라라, 상수함수 골라라, 막 이렇게 나와요. 됐니? 자, 이제 쌤이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더 복습하도록 하고, 기타 주제. 함수의 같음. 함수가 같다. 문제라고도 책에 나와 있다. 함수가 같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를 좀 해볼게. 너 fx 절대값 x와 fx x제곱이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 그래프 다 보여줄게. 다른 함수지, 그지? 완전 다른 함수예요. 근데 이게 언제는 확실히 다르냐 하면, x가 실수일 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말이지, x가 실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1, 0,
1일 때를 좀 따로 뜯어서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아니야. 네? 그게 무슨 얘기죠? 그때는 그래프가 저렇게 부드럽게 나오질 않아.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얼마야? 1. 1. 0일 때는? 0. 0. 1일 때는? 1. 이게 그래프야. 점 3개야. 오케이? 그럼 제곱도 말이야. 제곱도 마이너스 1, 0일 땐 그림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함수는 같다 그래. 이때 두 함수는 어떠하다? 같다. 같다. 끝. 괜찮니? 끝. 이게 같다 다르다 테스트야. 일단 이때는 두 함수가 서로 어때? 다르다. 다르다. 두 함수는 뭐하다? 다르다. 이건 진짜 달라. 실수일 땐 다르지만 집합이 요만큼 정해지면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함수가 같은지 안 같은지는 어떻게 하느냐? 정의역에 따라 달라. 정의역에 따라 달라. 정의역에 따라 달라. 잘 조사해봐. 그냥은 모른다잉. 이런 거야. 이 교과서의 느낌이 이런 거야. 알겠어. 아, 무조건 같지 않구나. 이걸 깨닫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솔직히 계산을 몰라서, 함수의 그래프를 몰라서가 아니야. 알아도 이 뉘앙스, 교과서가 말하는 이 뉘앙스를 캐치를 못하면 공부를 좀 놓친 게 있는 거지. 이거 잡아야 돼. 알겠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표현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마지막이래. 언제 끝날까? 네, 제가 마지막으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조회에 있었거든. 교장님께서.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네, 그러고. 자, 이제 진짜 마지막. 하나들 언제 끝나지? 갑자기 그 생각난다. 그다음 너무 더워서 햇빛에 오래 서 있어가지고 막 애들 쓰러지고 막 그래서. 요즘 그런 거 안 하니? 그러니, 아, 좋네. 이제 x에서 y로 간다는 것은 시작이 x이고 끝이 y란 뜻이고요. x에서 x로 간다란 여기도 x, 여기도 x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1, 2, 3, 4면 이쪽도 1, 2, 3, 4여야 해. 근데 그게 1은 1로, 2는 2로 간다는 뜻은 아니야. 화살이 어디로 가는지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오해 없길 바래. 근데 이거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꽤 많더라고. 이게 아니고 화살은 자유야. 그래. 그런 함수가 있어. 함수가 있긴 있대. 그런 함수가 있긴 있어. 화살이 근데 뭔지 모르겠어 하고 얘기하는. 여기도 함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화살이 어떻게 가긴 가겠지, 그지? 정확히 어떻게 가는지는 잘 아직은 모르겠고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 요거는 아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거든. 정의역이 1이면 치역이 2, 여기 2가 치역이 3, 여기 3이면 여기가 4. 요런 뜻이야. 요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표현이란다. 알겠니? 요거는 뭐냐? 함수란, 이거 is란 뜻이야, 영어. f is function이란, x에서 y로 가는 화살표죠? 그렇죠. 맞아. 아니면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라는 뜻도 되고, 잘 의역해주면 돼. 보통 여기 이제 수학 이쪽 단어에선 이게 다 뭐뭐이다 라는 뜻으로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 의역해보면. 아무튼 분위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쪽 그 부등식 단어도 조금 많았기 때문에 그 함수의 이쪽 합성함수나 역함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 거고, 과제가 좀 그래도 많어. 그래서 어디냐? 좀 딱 여기까지. 이게 되게 호흡이 빨라 이거 지금. 문제가 확 어려워져. 그래서 아, 괜찮을까 싶어.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다른 사람이랑 함수 푼 것도 있으니까 영상을 미리 보내줄 거고, 듣고 다시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일단 도전 한번 해봐.